효성 TNC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화학섬유 제조업체입니다. 효성 TNC는 2022년 5월 3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5.94% 상승한 4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2일 대비 약 3.4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7월 16일 96만 3천 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5월 19일 35만 7천 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6월 15일 19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18일 1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효성 TNC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0.57%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20일 가장 많은 7,769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5월 19일 가장 많은 7,926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1.35%에서 약 9.71%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29일 약 23.91%, 최저 지분율은 2022년 5월 27일 약 9.7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8조 원이며 2018년 3조 대비 약 155.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 원으로 2018년 1250억 대비 약 1038.4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6.56%입니다. 순이익은 약 1조 원으로 2018년 314억 대비 약 3099.8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1.73%입니다. 효성 TNC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8배이며 지난 2018년 25.4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92.92%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03배이며 지난 2018년 1.6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7.47%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22.27%, ROE는 57.15%입니다. 효성 TNC의 시가총액은 1조 8,13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8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7위, 화학섬유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8조 5,96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1위, 코스피 종목 기준 60위, 화학섬유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4,23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4위, 코스피 종목 기준 34위, 화학섬유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조 7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9위, 코스피 종목 기준 39위, 화학섬유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효성 TNC에 대해 5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높은 가격인 14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45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95만 5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24만 2천 원에서 45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69만 9천 원에서 41만 9천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회의 중립, 22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효성 TNC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7월 24일부터 2021년 7월 8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7월 8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